아브라함이 처음 헷 족속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게 매장지를 파십시오. 그랬더니 헷 족속 지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?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만 하십시오.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 에브론의 그 땅에 있는 막벨라 굴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? 굴하고 땅 그냥 가져가십시오. 아닙니다. 돈 낼게요. 에브론이 또 말하기를 가격은 400세겔이지만 당신하고 나 사이에 어떻게 돈을 주고 받겠습니까? 그냥 가져가십시오. 세 번을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? 부복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가져가야죠.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왜 지금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강권하다시피 돈을 주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고 두 번씩 거듭 확정하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